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피디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좋을 제품들에 대해서 리뷰를 한 적이 한번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좀 익숙한 것들도 있고, 아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 돈 내 산이고요, 절대 광고 같은 것들도 없고 헬스 10년 한 사람이 소신있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들으시고 참고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이시는 거는 아몬드 브리지 제품입니다. 이 제품 중에서도 저는 언스위트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요, 칼로리가 200g당 40칼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맛이 좀 없습니다. 우유 대용으로들 많이 먹습니다. 이 제품 말고도 초코맛이나 바나나맛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드시면은 맛이 좀 더 추가되니까 선택하시면 됩니다. 칼로리 차이가 해봐야 10칼로리에서 한 20칼로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홍차거든요. 이 보성 홍차 아이스티라는 제품인데, 복숭아차 이걸 굉장히 맛있다고 추천을 많이 하는데, 이거 0칼로리거든요. 제로칼로리.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와! 맛있는데? 칼로리 있는 제품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맛이 있습니다. 레몬차 하나가 있고 복숭아차가 있는데, 복숭아차가 다들 맛있다고들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이시는 여기 있는 거는 바로 탄산수입니다. 탄산수 중에서도 제가 맛있는 거 추천해주세요 얘기할 수 있다면 페릴, 이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들어가는 영혼의 단짝이죠. 바로 사이다와 콜라인데요, 펩시 제로 콜라를 저는 자주 챙겨 먹는 편이고, 나랑드 사이다 있거든요. 좀 더 탄산이 세다 보니까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먹었을 때 더 쾌감이 세거든요. 그래서 나랑드 사이다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음료 라인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제품들은 칼로리가 10칼로리에서 15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드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도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이 터질 것 같을 때,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먹으시기 위해서 대용으로 먹으면 정말 좋을 것들이고요. 해봐야 칼로리가 10칼로리, 15칼로리니까 너무 꿀팁이고, 아이스크림 대체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 할 때 먹을 수 있는 라면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저칼로리 라면을 다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 가장 맛있는 라면 중에 하나고요, 한 봉지당 98g이에요 칼로리가 360칼로리입니다 맛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그냥 봉지라면 같은 것들은 400 후반에서 500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 멸치칼국수는 굉장히 다른 라면에 비해서 칼로리표가 굉장히 낮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은 빠질 수 없는 라면 중에 하나죠. 바로 컵누들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곤약으로 만든 게 아니고 당면이 들어가 있어요. 당면, 제품에 당면이라고 써져 있는데, 원래는 우동 맛이랑 매콤한 맛, 찜닭 맛, 그 세 가지까지 알았는데 보니까 로제 맛이랑 짜장 맛이랑 김치쌀국수 맛, 이렇게 총 세 개가 더 나왔더라고요. 로제 맛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165칼로리, 김치쌀국수 120칼로리, 짜장 맛이 170칼로리입니다 진짜 낮죠? 네. 근데 양이 적다는 거. 컵누들도 광고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광고가 들어오진 않네요. 광고자 분들 연락 주시면 컵누들 기깔나게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곤약을 좀 자주 챙겨 먹곤 했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 제가 곤약을 안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곤약은 변비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곤약은 영양가가 좋지가 못해요. 그 다음에 소화불량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변비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 추천하지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개꿀인데요, 서브웨이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먹는 제품 중에 하나죠. 이 서브웨이 제품 중에서도 저는 어떤 걸 굉장히 추천을 하냐면요, 샌드위치 제품은 로스트 치킨이고요, 빵은 위트, 빵은 파달라고 부탁을 해주시면 빵을 파주실 겁니다. 치즈 라인은 바로 아메리칸 치즈, 그 다음에 야채 같은 경우에는 절임 야채들이 있어요. 피클, 올리브, 할라피뇨, 이렇게 세 개는 제외를 해달라고 하시고요, 나머지 야채는 다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소스는 과감하게 소금, 후추, 그 다음에 레드와인 식초, 이렇게 세 가지만 넣는 것을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아, 추가로 빵 라인 제가 또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플레인 베이글. 왜냐? 베이글에 생각보다 굉장히 계란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리를 해 먹을 때 굉장히 좀 활용하기에 좋아요.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 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음식 중에 하나, 바로 방울토마토입니다.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암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 항산화 작용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굉장히 답니다. 방울토마토가 생각보다 포만감도 많이 채워지고, 그래서 저는 이 방울토마토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요거트예요, 요거트. 이거는 마트에서 파는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추천하는 건 코스트코에 파는 커클랜드,
커클랜드 그릭 요거트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커클랜드 그릭 요거트는 칼로리는 조금 높을 수 있는데 거기에 지방을 완전하게 다 제거를 했어요. 아예 로우 팻도 아니고 아예 없어요 지방이. 단백질을 더 많이 챙겼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릭 요거트를 추천하고요. 코스트코를 갈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파는 저지방 그릭 요거트 같은 거, 요거트가 칼로리가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 기능 활발하게 하기에도 좋고 우리 몸의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좀 저렴한 제품들도 가져왔어요. 비싸지 않은 것들도 챙겨왔으니까 참고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또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단백질 라인이죠. 계란은 항상 옳습니다. 계란은 제가 일부러 안 가졌어요. 다들 알잖아요. 계란 정말 건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계란은 제가 굳이 가져오지 않았고요. 여기 보이시는 소고기 라인 빠질 수가 없죠. 홍두깨살, 설도살, 우둔살 이 제품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냐면 밀푀유 나베라는 제품이 그게 있어요. 약간 이제 전골식 요리인데 소고기 요리인데 그거 해 먹을 때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자주 먹는 데는 이제 미트리에서 판매하는 걸 저는 먹고요. 이렇게 좀 싸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거 드시면 되는데요. 돼지고기 안심과 돼지고기 뒷다리 이 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단백질 함량과 지방 함량을 따졌을 때 적합한 부위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그렇게 두 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오리고기도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오리고기에 들어가 있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그렇게 유해한 그런 지방질이 아니다 보니까 오리고기도 한 번씩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치랑 그 다음에 틸라피아 이 두 가지가 흰살 생선이거든요. 또 다양하게 드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멸치쌀국수 먹방을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죠? 그럼 저는 바로 라면 세팅을 해서 올게요. 콤보잖아. 와 진짜 맛있겠다. 거기에다 총각김치? 잡아. 와우. 해산물 겁나 때려 먹는 것 같아. 한번 진짜 드셔보세요. 어떤지. 우와. 오 진짜 그냥 칼국수집 안 가도 될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했는데 360칼로리? 그니까 이게 국물까지 다 먹어도 360칼로리예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와. 아, 저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와. 이거 꼭 드셔보세요. 광고 아닌데요. 꼭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와, 꼬들꼬들한 거 봐, 면발. 우리가 그 칼로리가 낮으면 양이 되게 적다고 생각하잖아요. 양이 그렇게 적지도 않아요. 진짜로. 아, 총각김치.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나는 두꺼운 소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탄산 먹으면 무조건 트림이 나가지고 오늘 이렇게 감사히 맛있게 다 먹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드실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로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진짜 나와서 그래. 제가 틀음을 잘...